LG 홈브루 제품 관리하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품 청소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면서 관리해 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맥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맥주를 뽑아낸 후 탭 외부의 얼룩이나 이물질은 물기가 있는 행주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물받이 청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받이 커버를 위로 당겨 분리해주세요. 물받이는 앞으로 살짝 당겨 분리해주세요. 물받이를 분리할 때 물받이에 남아있는 맥주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받이를 물로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물받이 표면을 닦아주세요. 물받이 커버를 물받이에 얹고 제품 전면에 밀착시킨 후 살짝 밀어 장착해주세요. 물통 청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통에 물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물통을 빼낸 뒤 물을 비워주세요.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캡슐 투입구 청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슐 투입구의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열고 내부를 확인해주세요. 내부에 물이 있다면 마른 행주로 닦아주시고 얼룩이나 이물질이 보이면 물기가 있는 깨끗한 행주로 닦아주세요. 행주의 보풀하기가 캡슐 투입구 구멍에 떨어지거나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캡슐 투입구를 닦은 후에는 캡슐 투입구 커버를 열고 내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커버를 닫아주세요. 발효통 청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즙 투입구 커버나 발효통 내부에 맥주 얼룩이나 물기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맥즙팩 제거 시 팩 내 잔여물을 발효통 안에 흘렸거나 쏟았을 경우 발효통 내부가 긁히지 않도록 휴지나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고 건조한 후 보관해주세요. 발효통 커버 안쪽 및 맥즙팩이 안착되는 부분의 고무 주변에는 맥즙이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브루잉 후 반드시 커버를 열고 따뜻한 물을 적신 행주나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커버를 바로 닫지 말고 충분히 통풍시켜 커버와 발효통 내부를 건조시켜주세요. 맥주 잔여물이 있는 상태에서 커버를 닫지 마세요. 자연 발효가 일어나 발효통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청소를 위해 발효통 내부에 손을 넣을 시 안전에 유의하세요. 커버와 발효통 내부가 충분히 건조되었으면 커버를 닫고 보관해주세요. 제품 청소 후 제품을 충분히 건조시켜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을 시 물때가 발생하거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품을 뒤집지 마세요. 제품 외곽에 송풍기 구멍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